저는 FRN 코리아 유진석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큼 또 FRM 시험에 다들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좀더 제가 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려나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인트로덕션 쪽이고 제 다음에 이어서 하실 분이 이제 전반적인 학습과 관련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니까 아마 그쪽이 더 많은 도움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고 또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또 지금은 FRM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굳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서치를 하면은 많이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중에는 인터넷상에서 많이 좀그 와전된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짚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고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FRM 한 Financial Risk Manager에서 뭐 굳이 번역하자면은 금융 위험 관리사, 금융 리스크 관리사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원래 가프에서 이 주관하는 시험인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뭐 국내 FRM 해갖고 지금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또 진행하는 국내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FRM이라는 명칭은 지금 가프의 고임 그 상표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쓰면 안 되죠. 정식적인 뭐 명칭으로 FRM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FRM 뿐입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 구분하기 위해서 뭐 국제 FRM, 국내 FR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FRM이라고 얘기하면은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제 FRM, 가프의 FRM 제도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FR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이 RM이라는 게 예전에는 거의 뭐 생소했던 단어죠. 이게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 남짓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 90년대 말에 있었던 그 아시안 크라이시스 때 우리나라도 그 크라이시스 한 중간에 들어가 있었죠. IMF라고 하던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단지 그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선진 금융기관만이 하던 특정한 어떤 그 테크닉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지 우리가 뭐 이걸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98년도, 99년도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나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그 당시에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97년도에 이 FRM이 97년도에 생겼죠. 1회 시험이 9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지금 시작해서 거의 15년 정도 지금 구력이 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99년도 제3회 시험부터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 제가 이제 이 FRM 제도를 도입해서 첫 번째 이제 시행을 하게 됐고, 최근까지 제가 이제 시험을 시행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가프 측에서 전 세계 그 시험 진행을 창구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피어슨 피어슨이 아니라 저 프로메트릭이죠. 프로메트릭 사로 해서 전 세계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FRM 시험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어서 왔는데 결국 이제 FRM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자를 의미하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자라는 게 지금 90년대 말에 한 차례 그 회오리 바람이 불고 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이후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 상당히 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자금을 투여를 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거기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 관리자들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에 입문을 하고 그쪽에서 또 자기 커리어를 또 키워나갔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가 싶더니 2007년도 미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금융시장을 강탈을 하고 그 여파가 전 세계 모든 또 금융기관까지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그나마 많이 흔들리지 않은 국가에 한 나라에 속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그 여파가 유럽 쪽으로 많이 불어서 유럽 쪽그 국가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있었던 그 세계적인 그 크라이시스가 진행되면서 지금도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다시 한번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아직도 회피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 또각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큰 그런 어떠한 액티비티는 가능하면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상당히 리스크 관리자에 대한 그런 각 기업 또는 그 가장 크게는 이제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의 지금 관심이나 수요도 상당히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해야 될 내용이 리스크 관리자라는 게 결국 FRM이냐?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자가 FRM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자 이제 어떠한 그 전문가들을 영입하고자 할때 가장 1순위가 되는 부분은 기존의 리스크 관리 업무에 대한 커리어 경험이 있고 또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1차적으로 검증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셨고 또는 뭐 석박사를 뭐 금융공학이나 이쪽 그 재무 영역에서 공부를 하시고 뭐 실무 경력 몇년 이상 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우선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과 함께 또더 많은 인력들이 사실상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리스크 관리자들을 객관적으로 확보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분이 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입증된 그 자료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결국 FRM을 찾게 되는 거죠. 자격. FRM 자격을 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검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러한 관계로 기관에서는 일단 검증된 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분 중에서는 FRM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라면은 이제 일단 검증이 됐다. 기초적인 검증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기관에서 자체 인력을 FRM 자격에 입과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FRM 취득자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과정에도 오시는 분들이 뭐 개별적인 자발적인 의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각 기관에서 그 회사 입장에서 보내주셔서 오시는 분들도 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FRM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것을
가프의 기준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런 하나의 제도를 우리가 이제 FRM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FRM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좁게는 그각 기업의 리스크 관리팀, RM팀이죠. RM팀 내지는 각그 리스크와 관련된 분야, 리스크 관리팀 위에도 리스크와 관련된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거나 아니면 현재 그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FRM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특히 금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뭐 아주 깊게 넘어가 봤자 한 70년대, 그죠? 우린 1970년대 이후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다그 상당히 그 안정돼 있는, 시장의 변동성이라고는 거의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암만 해도 전 세계 그 시장에,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그 위치를 뭐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어떠한 그 행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닉슨 도트린에 의해서 브�retton Woods 체제가 붕괴가 되고, 모든 그 환율이라든지 이자율이 이제 변동금리 또는 변동 환율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장의 이제 출렁거림은 커졌고, 그러면서 그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수반되어 왔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금융공학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이제 융합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융공학이 그 융합과학 중에 하나죠. 금융과 공학을 융합시킨 하나의 학문 영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70년대 이후 발달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그 꽃인 그 결실인 그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90년대 말,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처럼 파생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시절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파생상품은 몇몇 아주 뛰어난 금융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의 그 선진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은행에 대고서 우리와 이러이러한 파생상품 거래할래? 그러면 뭔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그 외국 선진 기관들한테 뒤통수 맞죠. 그죠? 크게 손실당하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은 챙겨서 나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손 반짝 들고 이런 게 태반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의 뭐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 IMF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파생상품이 뭐냐, 파생상품에 관련된 리스크는 뭐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생상품에 의해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해서 파생상품이 상당히 발달을 했고 시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상품으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건 뭐 주식 관련돼서 아니면 채권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아는 또환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일반 뭐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러한 그 상품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그 파생상품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왔죠. 거기다가 뭐그 이외에 뭐 신용파생이라든지 아주 많은 파생상품이 발달되고 개발되어 오면서 그걸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이뭐 옛말에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얘기가 있죠. 파생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 자산의 어떤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한 파생상품 자체의 또 리스크도 상당히 또 컸죠. 그런데 이러한 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금융공학 기법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상품, 예를 들어 선물 거래를 한다, 옵션 거래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거래를 한다, 채권 거래를 한다라고는 아주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시장에서 많이 알기로 어떤 뭐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대더라. 물론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반대적으로는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하다가 나돈더 벌고 싶어 해서 이제 아뭐 선물이나 또는 뭐 옵션에 손대봐야지 하다가 사실상 뭐 세상 말대로 쪽박 찬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죠? 그건 뭐냐면은 파생상품이 아주 그러면 안 좋은 거냐? 아주 위험한 거냐? 파생상품 하면 또 위험한 거에 아주 그 대명사처럼 또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상당히 인류의 그 역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임의로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생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알고 거래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잘 알고 거래를 한다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거래를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리스크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수익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그 상품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거래했기 때문에 이게 위험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간편이니까요. 제가 이제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결과는 뭐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리스크가 뭔지, 내가 피해 나갈 리스크는 뭐고, 그것을 리스크를 피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서 그 스트럭처를 잘 공부를 하고, 그런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편안하게, 또 그리고 아주 파워풀하게 이 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까 얘기한 금융공학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공학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조금 또 머리가 또 아프기 시작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뭔가 숫자가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리스크 관리 쪽은 상당히 많은 정도의 고난이도의 수학이나 통계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쪽에 좀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 결국적으로 이 시장에서도 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뒤에 커리큘럼 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커리큘럼 내에 이쪽 그 계량적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이 FRM을 공부를 할때 오히려 뭐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보다도 뭐 통계학이나 수학 공부하신 분들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뛰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쪽 분야에 많이 뛰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스크 관리다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직적으로 볼때 리스크 관리팀, 기업에 보면 RM팀이라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저 팀. 여기서만 이 FRM이 필요하다라고 또 착각하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뒤에서도 보겠지만, FRM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낸스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CFA죠. 그죠? 국제적으로 가장 지금 인정받고 있는 자격증이 CFA입니다. 그만큼 더 학습량도 많고, FRM보다도 훨씬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3차 시험까지 보죠. FRM은 2차 시험까지인데. 그런데, 결국 전체 커리큘럼을 보면은 대동소이해요. 내용이.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CFA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회계 베이스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회계학이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FRM은 통계 베이스로 시작하죠. 그래서 통계나 계량 쪽에 강하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은 바라보는 방향이 좀 틀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각 언더라잉인 주식, 채권, 환 또는 일반 커머디티,
다 다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매니지먼트라든지 또는 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그 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법들을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FRM을 공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마쳤을 때 자격증을 딴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지만 이 커리큘럼을 마치고 나면은 거의 모든 영역의 파이낸스 영역을 단시간에 다 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그 커리큘럼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자격증을 따든 못 따든 그것을 떠나서 스스로가 상당히 내 자신이 그 파이낸스 쪽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많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나중에 뭐 학생분인 경우에는 취업을 하신 후에도 업무적으로 대화를 할때 소위 코드가 맞는다고 그러죠. 대화가 통하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것이 다 통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FRM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권하고 있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1년에 이게 아니죠. FRM 공부를 하는데 1년 공부를 하면은 거의 뭐 기본적인 그 파이낸스 지식은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1년 동안 또 공부하려면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챌린징하기도 합니다. 도전적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볼 만한 공부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이거 상당히 실무적인 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어떠한 학교에서 배운 뭐 투자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는 그런 내용, 물론 그런 내용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지만 그거 위에 실제 그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될 어떤 그 문제와 거기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이 시간에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경제 또는 금융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골고루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아주 괜찮은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이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FRM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빨리 진행을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FRM이라고 하는 것은 가프라는 데서 주관을 하죠. GARP라고. Global Association of Risk Professional. 리스크 전문가들의 협회죠. 세계 리스크 관리자 협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그 비영리재단이죠. 비영리단체로서 지금 FRM 자격을 그 시험을 주관을 하고 있고 FRM뿐만 아니라 또 에너지 리스크라든지 그 위에 여러 가지 리스크 또 각국의 그 금융 당국에서 각국의 금융 시장에 맞는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할 때는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에듀케이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그 리스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컨퍼런스에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젤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금 그 레코멘드 권고 사항을 제출을 하고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1997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은 이론적인 내용만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론가, 어떤 그 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실무자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시적으로는 각그 세부 리스크 팩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것을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그 시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그런 직관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장 전체에서 매크로, 거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를 포괄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뭐 투자론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갖고 우리가 이 시험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거보다는 포괄적이고 좀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결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래, 어떤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주고 이런 경우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물론 뭐100%다 그런 시험만 나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리스크 매니저로서 현업에서 어떠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건 상당히 실무적인 시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국 그 금융 실무 그 시험들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자격 제한은 없어요. 시험 보는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시험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서티피케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실무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벌써 입사를 하셔서 리스크와 관련된 그 실무 경력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련된 실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상당히 많은 영역이 걸려요. 뭐꼭 리스크 관리 팀에서 일해야 그 경력이냐 그건 아닙니다. 리스크와 관련된 실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일하셨으면 다100%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비금융권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재무회계 그리고 투자 부분 이쪽에서 일하신 분들 그쪽은 다또그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IT 부분입니다. IT 부분에서 일하신 경력들도 다 인정이 됩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실무적이고 이게 현업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현업에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하는 건 우리가 학습할 때 하는 것처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띡띡 엑셀 작업 갖고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IT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리스크 관리 산업 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IT 산업입니다. 그러면 IT 산업에서도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각 금융기관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IT만 알아서는 안 되죠.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에 계신 분들도 이 리스크 FRM 관련된 이 자격증을 따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과목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쭉 가다가 2010년부터 많은 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2010년서부터 이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2007년도, 2008년도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그러면서 거기에 한 반동으로 상당히 많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의 이론적이나 또 각종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이쪽 영역에서 나오는 어떤 학술 논문이라든지 각종 아티클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쪽이 이제 과거에 발전을 없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냥 폭발적으로 이쪽에 그 논문이라든지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레벨 1과 레벨 2로 분리가 됩니다. 시험이. 뭐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분리된 건 아니고요. 그만큼 학습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테스트로 모든 걸 끝냈는데 그것을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눠서 시험을 칠수 있도록 그렇게 가프에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상한 거죠. 레벨 한꺼번에 다 하면 공부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직장에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지만, 뭐,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보다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학습 시간을 낸다는 게 상당히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를 구분해서 그러면은 레벨 1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레벨 2, 그 다음에 시간 날때또 보고 해서 나눠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에 보는 것보다는 지금 양이 그만큼 학습량이 많아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벨 1과 레벨 2를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본인 시간이 허락된다면. 왜냐하면은, 그 커리큘럼이 그 당시에만 국한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5월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5월 시험을 보고 해서 레벨 1을 봤어요. 그러면 레벨 2를 그런 다음에 그 11월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11월 시험을 그 다음에 이제 6개월도 공부해서 보면 되는데, 요 사이에 커리큘럼이 가프에서 레코멘드 되는 커리큘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그 변수도 있고, 또 하나 가장 그거보다 제가 볼때 가장 큰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레벨 1하고 그 다음에 레벨 2로 넘어가야지 생각하면은 사람이 중간에 지칩니다. 그러니까 레벨 1하고 바로 레벨 2못 들어가요. 조금만 쉬어야지 하다가 타임 놓치면은 그대로 쭉 밀리거나 아니면은 레벨 2를 영원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레벨 1 시작 안 하면 못해요. 아예 그러려면은 그냥 아예 안 하고 푹 쉬는 게 낫지. 레벨 1만 하고 레벨 2안 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FRM 레벨 1만 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레벨 2까지 해서 정식으로 FRM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본인도 실력으로도 느는 거지만 또 자격증으로서도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왕 공부하는 것 아주 그냥 도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딱 끝내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또 시험 난이도도 보면은 국내 FRM이 있고 국제 FRM이 있는데 국내 FRM도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야, 내용이. 근데 국제 FRM보다는 쉽습니다. 내용이. 국제 FRM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토픽들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넓고, 아주 최근에 그런 최신의 자료들을 많이 섭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국내 자격증이 쉬운데 문제는 붙기는 국내 자격증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격증은 공부하기는 상당히 양이 많아서 어려운데 반면에 합격하기는 국내 자격증보다 쉬워요. 그 얘기는 뭐냐? 난이도를 쉽게 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국제 FRM 자격은 상당히 정직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낼때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꼬아내거나 함정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가프에서 만들어낸 리스크 매니저라고 하면은 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시험 본 응시자들이 요 기준에 올라왔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시험 문제 내고 그 사람들이 이 시험에 그 기준보다 올라왔다면은 합격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만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나중에 시험 보고 붙는 거는 오히려 어렵지 않은 그런 시험이에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지 시험은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반면에 국내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거는 별로 한글로 하니까 쉽고 내용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어려운데 그 대신 상당히 어렵죠. 붙기가. 그죠? 왜냐하면 그 인원으로 제한해 버리니까. 국제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몇 명이 되든 간에 일정 커트라인 그 기준 넘어섰다 그러면 다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만 열심히 한다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매년 5월, 11월 2회에 걸쳐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5월 시험에 1 보고 11월 시험에 2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5월 시험에 1, 2다 봐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에 의해서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걸 계획을 해야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수 있느냐, 그거죠. 시간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해서 나는 이번에 그럼 원만 보고 투는 11월에 보겠다. 아니면은 5월에 1, 2 같이 한번 보겠다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하시면서 차차히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 듣게 되실 테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RM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분들 이제 가프의 FRM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좀더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뒤에 그 김종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간단하게 먼저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 좀 듣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준비 기간은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월, 레벨별 4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레벨별로.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퀀트 쪽입니다. 계량 분석죠. 그래서 암만 해도 그 이공 계열이라든지 경영학을 공부를 해서 통계학이라든지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학습 시간이 땡겨질 거고요. 줄어들 거고요. 만약에 그쪽을 안한 일반 인문 계열이라든지 이러면은 일반 뭐 우리가 파생상품을 공부한다든지 다른 뭐 주식 채권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차이가 날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것들은 좀 거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그 차이가 많게는 한 한두 달 차이는 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레벨별로 그냥 평균 한 4개월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부분이 CFA 레벨 1하고 비교하면 일단 통계학 동일하죠. 그리고 파생상품 동일하고 채권 쪽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겹치는 과목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건 한꺼번에 공부한다는 거는 너무 노력 분산이 되기 때문에 CFA를 하든 FRM을 하든 하나씩 맞춰놓고서 그다음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사람이 시간을 낼수 있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정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가 뭐 FRM 또는 CFA를 해놓고 그 다음에 FRM이나 CFA를 하면은 뒷과목 저 뒷부분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앞에서 훑었기 때문에 훨씬 뭐 이해도 빠르고 학습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겠죠. 그렇지만 같은 기간 내에서 내가 FRM도 공부하면서 CFA도 같이 공부한다.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김종근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듣고요. 또 김 소장님께서 여러분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종건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FRM을 등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담임 선생님처럼 아마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혹시 그 시간표 받으신 거 있습니까? 예, 보면 뭐제 이름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하고 좀 오랜 동안 그 FRM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뭐 일단은 먼저 인사를 드리죠. 이렇게 말이죠. 비도 오고 비바람 부는데 사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걸 연기하자고 했거든요. 슬명에 이렇게 뭐이그 태풍도 불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많이 올까? 그 오는 사람도 또 고생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연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랬는데 그래도 뭐 뜻밖에도 좀 많이 오셔서 일단은 저도 좀 기쁘고요. 오시는 길이 힘든 것만큼 나중에 공부하시는 길도 힘들 텐데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내년에는 다 시험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FRM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어떤 시험을 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유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그 FRM과 관련된 뭐 제도적 이야기라든지 뭐 합격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자, 제가 저랑 같이 볼 거는 받으신 그 이 스터디 가이드가 있는데 공개 설명의 그 책자에 보시면 뒷부분에 가세요. FRM 시험 과목 및 주제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밑에 3번에 FRM 시험 과목 및 주제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그런 말이 있네요. FRM 시험 주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험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글쎄요, FRM 시험에 97년도부터 시험을 쳤는데 지금 본다면 좀 그런 대로 약간 이제 뭐 연도가 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CPA라든지 또는 CFA 시험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아직까지 인큐베이팅 단계입니다. 최초의 FRM 시험은 대단히 그 리스크가 높아서 변동성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완전히 늪비공이었습니다. 뭐 아주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쉬운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틀린 것도 되게 많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문제가 세련되면서 아주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제 느낌으로는 2007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부터는 FRM 난이도가 좀 많이 확 뛴 것 같아요. 또 시험 치는 게. 그래서 그 이전에 시험 보신 분들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 이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약간 계산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디펜던트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응용력을 좀 테스트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 뭐 국제 모든 자격증을 다 통틀어서 그 굉장히 아주 프랙티컬한 시험이 되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그 직장에서 실제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험을 그러면 치는데 굉장히 유리할까? Never ever입니다. 용어를 들어봤다 이런 거는 뭐 잘 알겠죠. 하지만 용어를 들어봤다는 것과 시험을 잘 친다 합격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실무에 있을 땐 리스크 관리 팀장을 한 7년 했거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FRM 시험 보라고 했어요. 시험 보라고 했더니 전부 다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안다는 애들이 가고 시험은 다 떨어지고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자만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웬만큼 안다 이거죠. 그 웬만큼 안다는 거는 대충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다 안다는 거고 그걸 문제화 시켰을 때 풀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굉장히 공평한 시험입니다. 실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학생이라고 해서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이걸 갖다 쉽게 뭐 접근해서 할 수 있다. 경륜이나 뭐 경륜 같은 거 또는 뭐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쌓는 연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갖다 내가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학생으로서 시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평한 입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경영학이나 재무관리를 전공한 사람은 좀 쉬울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계나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좀 쉬울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서로 간에 좀 상당히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혼자 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아서 집단의 힘을 가지고 가야만이 시험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해보겠다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또 뭐 합격 수기 이런 거 보게 되면 나는 석 달 만에 끝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FRM 별거 아니다. 뻥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천재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천재 같은 사람 한두 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재 같은 한 명의 스토리가 나한테도 적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지극히 평범하게 공부할 거고 지극히 평범하게 노력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이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될까 생각보다는 엄청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저기 과목별 출제 비중이 있어요. 그 표시번을 보시면 파트 1 시험을 보실 때에 보는 과목이 이제 네 과목입니다. Foundation Risk Management, Quantitative Analysis, Financial Market and Product, 그 다음에 Valuation Risk Model 이렇게 해서 네 과목을 시험을 치는데 이 네 과목이 보니까 비중이 비슷비슷하잖아요. 20, 20, 30, 30이니까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버리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죠. 어느 하나를 버리는 순간 합격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파트 1에서만큼은 적어도 있잖아요. 전략 과목이 이거다 이런 거는 없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파트 1은 파트 1이니까 파트 1만큼의 난이도가 있어서 아주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커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게 과목이 4개인데 그러면 뎁스가 무지하게 깊은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1은 웬만큼의 노력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페이오프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파트 1이 끝나고 나면 파트 2 시험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과목에 마켓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이거 보니까 각각 2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 2의 시험에서의 코어는 세 과목입니다.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이세 개요. 이거 합치면 벌써 75%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15% 비중 되게 작죠. 그다음에 커런트 이슈 10% 비중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파트 2를 가게 되면 그이 크레딧 리스크,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파트 1만 보고 파트 2는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FRM 시험이 좀 만만치 않으니까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파트 1만 합격을 하고 파트 2는 좀 미뤄보자. 그래서 가끔 상담을 듣다 보게 되면 파트 1만 하고 파트 2는 나중에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파트 2까지 한꺼번에 있잖아요. 무조건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파트 1에서 보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파트 2를 가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depth 있고요. 좀더 이제 breadth, 좀 넓, 그 width가 좀 넓은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닥치다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몰랐던 간단한 내용이 금방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를 공부하시다 보면 파트 1에서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실마리가 탁탁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공이 깊어지는 거죠. 파트 1의 내용에 대한 내공이 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파트 1만 공부하자라고 하게 되면 파트 1 수준에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파트 1 수준에서 끝났는데 그걸 100%다 내가 이해를 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파트 2를 하게 되면 과정별로도 시너지가 나서 설사 파트 2는 합격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요. 파트 1은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제 느낌으로는 파트 1을 두 번, 세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파트 1을 갖다 두번 공부하고 파트 2를 한번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파트 1의 합격률을 높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 뭐 파트 1, 2를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1년이면 다 끝나는 시험이잖아요. 그걸 갖다 계속해서 분할을 해서 내년도 또 한다. 그럴 것까지는 없는 시험이라고요. 한 번이면 다할수 있어요. 자,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뭘 공부할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거기 2012년도 FRM Part 1 Study Guide에서 Topic Reading에 Foundation Risk Management가 있어요. 이게 비중이 20%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그 파이낸스를 들으신 분들, 파이낸스 들으신 분들은 그 파이낸스 들었던 내용이 거의 재탕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재무 관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좀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잠깐 보실까요? 네 번째 점 찍은 거요. 네 번째 점 찍은 거 보기는 모던 포트폴리오 듀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금융의 효시죠. 이제 1953년도 시작되었던 이 포트폴리오 실렉션 선택이론, 해리 마코피지라는 사람이 썼던 논문입니다. 그게 이제 금융의 시작이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CAPM까지 완성도 이르게 되는데, 완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쭉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 벌써 노벨 경제학상 두 개를 다루는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이 주제만 본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두 개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벨 경제학상만큼의 학문적인 깊이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임플리케이션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건지를. 그게 실무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저기 밑으로 가보시면 그점 찍은 거에서요. 보면 Financial Disasters and Risk Management Failure하고 Case Study라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 실패했던 사례들은 뭐가 있냐? 그리고 실패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레슨을 뭘 얻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Ethics and the Garfield Code of Conduct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윤리인데 CFA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공부하기 되게 쉬워져요. CFA에 나오는 윤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CFA에서 내가 Ethics을 공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볼게 없는 거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책을 한권 추천을 합니다. 그 밑에 Readings for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에서 1번 필립 조리안의 Value Risk라는 책이 있어요. 그 1번에 필립 조리안이 썼던 Value Risk라는 책은 한 권쯤은요, 사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는데 리스크를 계량화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뭐 뭔가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아무런 정보력이 없습니다.
리스크가 얼마만큼 큰 건데 그걸 또 숫자로 말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 숫자로 말하는 게 대표적인 컨셉이 밸류 리스크고요. 그 밸류 리스크를 갖다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며 컨셉은 뭐다라는 게 이 필립 조리안이 쓴 밸류 리스크 책에 보면요.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장들이 아주 주옥 같은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사서 보시는 게 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시험 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야로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때는 아마 뭐 현업에 가시게 되면 식물 하시는 분들의 책상 위에 이 책 한 권은 다 꽂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사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건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볼까요?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라는 거. 이거는 주로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할 것들은.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통계학적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 확률 분포, 이런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이런 말들 쭉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이거 통계잖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말했던 Foundation Risk Management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요, 그래도 들으는 봤다 이렇게 돼요. 물론 통계학도 보면 들으는 봤다 이런 이야기 될 텐데 사실은 보게 되면 통계학은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숫자로 해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퀀터티에이티브하죠. 이거를 공부하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입니다. FRM을 공부하면서 퀀트를 넘어서야 돼요. 네, 근데 퀀트가 이게 나오는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가 뭐 생각보다는요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컨셉은 어려운 컨셉들도 몇 개를 던져 놓는데 시험에 넣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으니까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딱 핵심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계속 가면은요, 여기서 나와 있는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나왔던 통계적 개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예컨대 통계적 개념을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수업 시간에. 다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했는데 한 50%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다음 과목으로 가게 되면 그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딘가 끼이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조금씩 하면서 앞에 걸 다시 뒤져보고 앞에 걸 뒤져보고 또 연결을 해보고 이러면서요. 점점점 앞에서 몰랐던 걸 깨우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여기서 내가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뒤로 가면서 계속 컨셉들이 그 컨셉을 애플리케이션 응용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 응용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까먹었던 거 앞에서 다시 보고 이해 안 됐던 거 아 이렇게 활용이 되는군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퀀트에서 했던 강사분한테 이해를 못했다? 그럼 다음 강사한테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요. 안 하셔도 된다고요. 뭐 어차피 통계적 개념을 갖다 공부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계량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뭔가를 계속 응용을 하게 될 텐데 응용할 때 이 통계적 개념들이 계속 활용이 될 거라고요. 그 활용이 되게 되면 아 그때 그 개념이 이거였군 그 개념이 이거였군 하면서 점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시면 그 뒤는 아예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거 꼭 넘어서야 될 첫 번째 산이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페이지에 저기 밑에 가면 Financial Market and Product란 말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전부 다 파생상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장 파생상품. 리스크를 갖다가 매저먼트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중요해요.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할까? 뭐 측정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리스크를 숫자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숫자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mostly 우리가 공부할 때 내용들이고요. 그 숫자로 만들어진 리스크가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매니지먼트 또는 통제를 해야, 컨트롤을 해야 될 텐데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요. 디리버티브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생상품을 우리 공부하는 목적은 파생상품을 통해서 돈을 벌자 이게 아니고요. 이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위험을 통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상품이 마치 화약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길을 막고 있는 그 큰 길을 내야 되는데 또는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걸 뚫으려고 하게 되면 뭔가 강한 폭발력을 가진 게 필요해요. 근데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산의 터널을 뚫으려고 하게 되면 산만큼 큰 뭔가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화약까지 우리는 뚫을 수가 있잖아요. 파생상품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근데 화약을 갖다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밸류에이션, 프라이싱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번째 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Statistics, 통계라고 했어요. Quantitative Analysis. 그거 넘어서게 되면 바로 마주치는 게 Financial Market and Product, Derivative, 파생상품 마주칩니다. 자, 이 파생상품이
아까 이제 어느 분이 뒤에 질문한 것 들었는데, 그 CFA로 따진다면 CFA 레벨 1, 2, 3 이렇게 가는 동안에 CFA도 디리버티브 파생 상품을 시험을 쳐요. 디리버티브가 있는데, FRM에서 공부하는 그이 디리버티브는 CFA 레벨 1, 2, 3다 합친 겁니다. 그 1, 2, 3 몽땅 다 합친 걸한 번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해야 될 분량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챌린지합니다, 이 내용들이. 근데 말씀드렸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계속 하면서 가다 보면요, 세뇌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 세뇌당했던 걸 갖다 잊지 않고 가면 됩니다. 끊임없이 세뇌를 시킬 거니까요. 자, 그리고 책도 한권 소개를 할게요. 21페이지에 보시면 14번호예요. 존헐 교수님이 쓴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 7 에디션이 있거든요. 이거는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의 책상 위에 가면 누구의 책상에 가든지 다 꽂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이 베개 삼아 베고 잔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이 책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나한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번안된 나온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보시든 아니면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보시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꼭 사서 보세요. 그 공부하시는 FRM을 공부해 가는 동안에 단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만이 그런 거다, 이것도 좋지만 내가 남한테 확실하게 뭔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책 정도를 보면 이책 정도를 좀 이해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상당히 본인의 내공을 키우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약간 사기 같은 이야기지만,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프레피스 서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은요, 퀀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수학적 컨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쉽게 있잖아요, 직관에 호소하게끔 책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뒤집어 보게 되면요, 퀀트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보다 보면 좀 화가 나죠, 이제. 아, 뭐야, 이거. 이게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사람 놀리네, 이런 것 같은데요. 그거 스킵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거는요. 아주 어려운 거는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보면은, Valuation and Risk Model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만, 아까요, Derivative는 무슨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돈 벌자고 했어요? Risk Control 하자고 했어요? 리스크 컨트롤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리스크를 컨트롤하려고 하게 되면 리스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리스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건 어떻게 리스크를 갖다가 매주먼트 할까, 어떻게 측정할까,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뭐 마켓 리스크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크레딧 리스크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가 첫 번째 산이고, 두 번째 파이낸셜 마켓 프로덕트가 두 번째 산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쯤 오게 되면 이제는요 좀 면역이 생겨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할 때쯤 되게 되면 약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보게 되면 조금만 내가 데디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해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뜻밖에도 점수는 잘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다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그 이야기는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과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과목이다. 자, 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요, 거의 끝납니다. 파트 1이 거의 끝나요. 근데 이 파트 1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 정말 챌린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과목으로서 완성도가 높은 거는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가 한 과목으로서 완성도가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파트 2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 좀더 인뎁스한 이런 날리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하고 나면 파트 1에서 했던 부분들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파트 2에서 공부하면서 좀 도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지적인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 2 공부하면서 앞에서 막혔던 것들을 갖다 있잖아요,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막 생깁니다. 자, 파트 2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가볼까요? 24페이지에 보시면 마켓 리스크 매저먼트 앤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나는 파트 2안할 건데 뭐 이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파트 1 따로 파트 2 따로가 아니에요, 원래 이 시험은. 그러니까 파트 1, 2가 원래 한꺼번에 붙어 있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파트 2를 하시면서 파트 1에 몰랐던 내용들을 갖다 진짜 이해를 하게 되니까 파트 2까지는 무조건 한꺼번에 시험 보세요.
그 마켓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드 매니지먼트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밸류 리스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되는 거 아주 이제 좀 뎁스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그조틱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색 옵션. 그러니까 옵션 중에도 좀 독특한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에 대한 공부도 여기서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25페이지에 보면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 파트 1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거기서는 약간의 맛보기 정도만 공부를 하고 여기 오게 되면 아주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는 범위가 무지하게 광범위해요.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또 점수는 잘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그게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네 번째 점 찍은 거 보실까요? 크레딧 디리버티브요. 여기서 공부해야 될 주요한 주제가 크레딧 디리버티브, 신용 파생 상품 공부해야 되고 그 밑에 점 찍은 거 보게 되면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앤 시큐리타이제이션.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주제인데 2007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Structured Finance and Securitization.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볼까요? 27페이지에 보면 Operational Risk, Operational and Integrated Risk Managemen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영 위험 리스크, 운영 위험에 대한 그 주제입니다. 이거 여기 오게 되면 이거는요 굉장히 워디해요. 이제는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고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서 코어는요, 맨 밑에 보시면 Regulations and Basel Code라는 게 있어요. 그 Regulation은 Basel Code 이 과목의 코어입니다. 근데 여기 좀, 이 과목은 보게 되면 진짜 말이 많아요.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딱그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게 우리나라 법규책 꺼내놓고서는요, 1조, 2조, 3조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캐피탈 마켓을 갖다 관통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규제 같은 걸 갖다 쭉 공부를 하는 거라서 이게 무슨 뭐 법규처럼 이렇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좀 보면 약간 퀀티테이티브 하기도 하면서 이론적 배경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보게 되면 이론적 배경 없이 막 뭔가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면 이제 좀 체계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그래서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나는 수학적으로는 별로 뭐 그렇게 친하지 않고요. 오퍼레이션 리스크 이거 워디하고 말이 많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좋은 점수 얻자 하면요 잘안 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리스크만큼은 혼자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 각을 잡아가는 게 배드를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디한 것들은 배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혼자 하긴 잘 쉽지 않다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점 찍은 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이란 말이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첫 번째는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자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거기 쭉 밑에 내려가면 리스크 버지팅이라든지 또는요, 헤지 펀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헤지 펀드를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는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 있어요. 한 18개 정도의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소피스티케이트한 그런 투자 전략들인데 그 투자 전략들을 갖다 일일이 하나씩 다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공부하는 이유는 헤지 펀드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헤지 펀드의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헤지 펀드는 그냥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투자 툴입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위험 분산할 수 있겠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좀 헤지 펀드를 객체적인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헤지 펀드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 걔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런 투자 전략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30페이지에 Current Issues and Financial Markets입니다. 이거는 주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큰 주제가 글로벌 서브프라임 위기의 그 끝부분에 사실 빠져나오질 않아서 그 주제의 끝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제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시사성 있는 이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사성 있는 이슈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찰되어 있는 현상이죠. 관찰되는 현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티클을 갖다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31페이지에 보면 FRM 시험 합격률이 있어요. 시험 합격률.
시험 합격률 밑에 표를 보실까요? 표 11에 보게 되면 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이제 시험을 나눠서 시험을 치게 된 2009년도부터 합격률이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2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파트 2의 합격률이 조금 높고요. 파트 1의 합격률은 조금 낮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본다면 뭐 점점점 합격률이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넘어가봅시다. 그리고 방금 봤던 그 합격률은요, 글로벌 기준이거든요. 글로벌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합격률을 본다면 우리나라 합격률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대충 뭐 한 40%쯤 될 거예요. 그 파트 1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 합격률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40%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다른 그 뭐 CFA 시험도 보게 되면 레벨 1 시험에서 시험 치는 게 글로벌 기준으로는 합격률이 한 44~45%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40% 조금 못 미치거든요. FRM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낮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는요 조금 낮은 그런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랭귀지 배리어가 있는 거죠. 뭐 영어로 시험 치는 거니까 어쩔 수 있나요? 피해갈 수 없는데. 자, 그리고 거기 32페이지에 잠깐 봅시다. 32페이지에 세 번째 패러그랩에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요. 붙여주기 위한 제도다.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 시험이라는 게. 세상에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들어오게 되면 붙여준다. 이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떨어집니다. 뭐. 또 우수수 떨어지죠. 뭐. 근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외워서 공부해가지고요 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몇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자격증, 금융자격증 시험을 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국내 금융자격증이 많이 있잖아요. 증권 3종 세트 이렇게 해서 막 쭈르륵 앉아서 가지고 있어요. 막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있잖아요. 혹시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공부하신 분 계세요? 투자자산운용사 해봤다. 예, 좋습니다. 합격들 하셨나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이요. 그 CFA 시험으로 친다면 커리큘럼 레벨 1, 2, 3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CFA 레벨 1, 2, 3를 한꺼번에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산운용사에 빠져있는 거는 퀀트 통계 빠졌어요. 통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팅, 회계와 관련된 거요. 좀 빠졌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CFA 레벨 1, 2, 3 나오는 교재 내용 또 거의 똑같습니다.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투자자산운용사 하려고. CFA 레벨 1, 2, 3를 갖다가 하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시험을 치게 합격을 계속했다 스트레이트 합격했다면 2년 반 걸립니다. 투자자산 운용사 하는데 2년 반 걸리셨나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반짝 집중 코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면요. 몰라요. 합격은 했죠. 뭐. 근데 몰라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몰라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암기식이거든요. 무조건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마치 문제능처럼 돼 있어서 뭐뭐뭐 나온다 족보로 쫙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돼요. 이건 나와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 미국 시험은요. 그런 시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백전백패입니다. 거의 뭐 합격하기 어려워요. 무조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영어로 돼 있잖아요. 시험이. 시험으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지.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생각하면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주어고 이건 동사고 3인칭 단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머릿속에 뭐가 오는 거냐면요. 조금씩 이제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서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물론 공부할 때도 똑같은 그런 방식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다는 걸 공부하는 게 좋은 점이 어쨌든요. 열심히 뭔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문장을 해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해서 말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왜 말이 안 될까 하고 또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러면서 조금씩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말이 안 되게 되면. 이해가 안 되게 되면. 그래서 외워서 되는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 보게 되면요. 다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치시게 되면 FRM 시험은 좀 이렇게 정의합니다. FRM 시험은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다.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고요. 오답을 고르는 시험이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걸 갖다가 배제합니다. 아, 이건 답 아니야. 이건 답 아니야.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답이야. 이런 거죠. 이거 둘 중에 답이야. 그 정도로 하려고 하게 되면요. 좀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이제 내공이. 그러니까 뭐 딱 보는 순간 답이 이거다라고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걸 먼저 발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그중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갖다가 뭐 답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뭐 맞출 수 있는 확률을요.
그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처음부터 딱 정확히 찍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아닌 것을 갖다 먼저 룰아웃 배제시키고 나머지를 갖다가 초유수를 좀 좁혀놓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기본적인 원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자, FRM 시험 채점 방식이 바로 위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상위 5%에 해당되는 그룹의 평균 점수에 대한 비율로 결정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런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100명의 시험을 치잖아요. 100명을 딱 시험을 치게 되면 상위 5%가 받은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위 5%가 받은 평균 점수가 90점이다. 상위 5%가 그러면 그거 곱하기 한 70% 내지는 75% 수준에서 합격이 끝나 합격 점수가 커트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5%가 90점을 받았다. 대충 그러면 75% 수준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7, 9, 63, 한 65점은 받아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5%에 해당되는 애들이 무지하게 똑똑한 애들이 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애는 망쳤다 이런 거죠. 천재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서는 상위 5%를 딱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저기 그냥 제주도쯤 되는 이런 뛰어난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애들 제주도가 뭐 5% 정도밖에 안 돼서 제주도쯤 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좋은 점수를 내버렸다. 그러면 본토에 있는 애들은 뚝 떨어져가지고 수준이 낮은 애들이다. 이렇게 되면 뭐 걔들이 제주도 있는 애들이 점수 엄청나게 좋아져 버리게 되면 합격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농담이긴 하지만 시험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안 가게 시험 안 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시험장에 밥 사주면서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분포의 평균을 갖다 왼쪽으로 좀 밀어야 됩니다. 좀 약간 뭐 떨어지는 애들도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위 5%를 갖다 대충 뭐 비스무리한 애들끼리 좀 되게끔 아주 뛰어난 애들만 상위 5%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합격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저기 포기하자 싶으면요 그때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포기하더라도 그동안의 의리를 지켜서 시험장에는 가주마 이렇게.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름만 쓰고 나오더라도요 빵점 맞으면 돼요. 평균 얼마나 밑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평균 밑으로 쫙 계속 내려주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농담이고요. 자, 수험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시험 뭐 FRM 교육기관의 활용 그거는 그냥 보십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합격에 필요한 영어 수준이 있어요. 영어 수준, 갈등되죠.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스트레스 받습니다. 특히나요.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 이런 분들 꽤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영어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하시는 동안에 어차피 스웨트 노트라는 영어책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보고 시험 갈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 세 번은 보고 갈 테니까. 그래서 그거 계속 보는 동안에 영어 뭐 지문 다 이해하고요. 용어 다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시험장에 가셔가지고서는 뭐 이 시험을 칠 때 보게 되면 절대로 미국의 슬랭 같은 표현 절대로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자, 밑으로 봅시다. 스터디 노트의 선택과 활용이란 게 있는데 저기 밑에서부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스웨츠 노트라는 게 가프가 AIM이라고 있습니다. 그 AIM에서 뭐 좀 AIM이 뭐냐면 시험을 이렇게 내게 반드시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된다 같은 일종의 학습 목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아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쭉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서머리를 한 게 스웨츠 노트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할 때 이제 요령 중에 하나가 스웨트 노트에 보게 되면 그 AIM이 있잖아요. 마치 위에 뭐뭐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뭐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쭉 돼 있어요. 또는 뭐뭐를 캘큘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쭉 돼 있으니까 그걸 딱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 지문 나와 있는 거 그 AIM에 딱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AIM은 내가 통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웨트 노트는 그 AIM에 맞춰서 서머리를 다 해 놓은 거예요. 기본 텍스트를 갖다가. 자, 그리고 4페이지 보면은 원리 이해 중심 학습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무지하게 많이 FRM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까 FRM 과목이 몇 과목 있었냐면 앞에 파트 1만 하더라도 네 과목이 있잖아요. 그 네 과목을 갖다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되게끔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는요. 합격이 잘 안 돼요. 네 과목을 갖다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우리말에 구스리스 말이라도 깨워야 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딱딱 떨어져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 이 지식들 갖다 계속 깨워야 돼요. 지식의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뭐 우리말로는 그 지식의 시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시너지를 갖다가 원하는 시험이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같은 거거든요. FRM 시험이 주로 그런 쪽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을 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안다. 채권 많이 안다. 그다음 파생상품 많이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잘 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꿰뚫는 원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원리를 갖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말로는 쉽겠냐? 말로 쉽지 않죠. 근데 계속 하다 보게 되면요. 점점점 뭔가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있잖아요. 손이 뻗어나와서 옆에 걸 손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지식의 네트워킹이 될 거예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수험 대책이 있는데, 거기 뭐 임플리케이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해볼 수험 대책 맨 밑에 보세요. 파트 1, 2 동시 합격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시간에 대한 설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응시생의 경우에는 350시간을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표 12에 합격생 학습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 파트 1, 2를 동시 합격한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당신이 합격하려고 시간 얼마나 투자했나요? 해봤더니 400시간 이상 투자했어야 하는 사람이 20%고요. 350시간 이상 투자해서 이것은 35%입니다. 그러면 350시간 이상 투자했다는 사람이 한 55%, 절반 이상이 되잖아요. 350시간 이상 투자하려면 1년 하루에 보면 매일 1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매일 1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실 자신 있나요? 말씀이 없으세요? 스스로 못 믿으시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200시간 미만으로 한 사람이 10%라고 되어 있어요. 200시간 미만으로 한 사람 석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 석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내가 공부했다. 합격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석달 공부해 합격했어.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이게 몇 퍼센트 들어간 사람입니까? 한 10%, 10명 중에 한명 있을 것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이 나한테 있으리라고 내한테 적용되는 거다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50%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350시간 이상은 넌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여기서 그 밑에 이제 쭉 말들이 나와 있는데, 뭐, 페이지를 넘겼어요?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37페이지. 거기 확실한 자기관리 계획 수립과 스터디 그룹의 활용이란 말이 있어요. 또 이거는 저는 뭐, 이렇게,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험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를 갖다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리하지도 않고 학생이라고 해서 유리하지도 않아요. 통계나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뭐 시험을 잘볼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요. 경제 경영을 했다 해서 유리하거나 그런지도 않습니다. 다 보면요 한쪽 눈밖에 없는 그런 외눈보기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한명 같이 서줘야 돼요. 혼자 공부해서는 잘안 되고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시너지를 내게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 확실한 자기관리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스터디 그룹의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물어봅니다. FRM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을 갖다가 투자하면 이 시험의 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CFA를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딱 입문해서 끝낼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갔다 하면 2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그래요. 혹시나 여기서 오늘 마음을 먹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FRM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만약에 꼭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스스로한테 사인을 하시기 전에 그 등록을 하기 전에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FRM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 내가 왜 FRM을 공부하는가 스스로한테 자문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왜 FRM을 공부하는가 그 질문을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본인한테 했을 때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요 등록을 하시고 중간에 가다가 왜 내가 FRM을 공부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에 다른 길도 있는데 뭐 이런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본인들. 어차피 끝까지 가지도 않을 거잖아요. 중간에 가봤다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참 안타까운 경우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본인은요 처음에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어서 이제 등록까지 했어요. 그 자리에 주르륵 앉아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전쟁터에 마치 이제 한그이 동기들이 전쟁하러 나간 거죠. 처음에 나갈 때는요 기념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 사진 찍어보면요 한두 명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또 열흘 있다 사진 찍어보면 그중에 또세 명은 또 사라지고 점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보니까 페이드 아웃 돼 가는 거죠. 어느 날 보면 촥 사라졌습니다. 지우개로 사라지듯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끝까지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들 그렇게 믿으시겠죠? 근데 생각만큼 잘안 되거든요. 본인의 의지로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최고로 어렵다고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스터디 조언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혼자 가기 되게 어려워요. 아주 이상적인 조합을 한다면 실무 있는 사람 한 명, 대학생 한 명,
그것도 경제학 전공, 수학 전공, 통계학 전공 이런 식으로 경영학 전공 이렇게 해서 스터디 조를 짜는 게 있잖아요.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서로가 부족한 걸 조금씩 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반드시 스터디 조를 짜야만이 시너지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됩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뭘 많이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셀프 컨트롤 하라고요. 스스로 매니지먼트를 하라고요. 나는 그 스터디 그룹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라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만 하자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공부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오프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뭐 제가 이제 주로 거의 담임 선생님처럼 엄청나게 여러분하고 많은 시간을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제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오프라인에 들으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전체가 하나의 스터디 그룹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조그만 그룹끼리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 스터디 그룹은요 어차피 제가 리드인 또 하나의 스터디 그룹의 멤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공부를 하시다가 또는 뭐 하다못해 인생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아니면 뭐 진로에 대한 상담도 좋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긴 시간 동안 계속 마주보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 마주보면서 갈 때 조금씩은요 서로 간에 좀 힘을 들어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많은 걸 내가 더 많이 한다 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날리지를 좀 넓히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해요. 아마도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서로 간에 약간의 스킨십 같은 게 있잖아요. 마주치는 게 있어서 그게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이크 어드밴티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뭐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드시 스터디 그룹은 하시라고요. 혼자 공부한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겠죠, 언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어때요?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냥 몸을 깨끗이 씻고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해서 딱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 가십니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예배, 테레비로 예배 봐도 되잖아요.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편하게 누워서, 침대 속에 누워서 그냥 기독교 방송 보면 되지. 왜 교회를 가시나요?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나쁜 점이요. 온라인이 병행이 있다. 이게 아주 나쁩니다. 온라인이 있다는 게 마치 마약과 같아서 오프라인 이번에 빠지게 되면 온라인 들으면 되지. 뭐 어차피 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온라인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에 의존을 하는 순간요. 거의 뭐 자멸의 길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한 세 번쯤 안 나오잖아요. 오프라인 세 번쯤 안 나와요. 그러면 벌써 시간으로 본다면 9시간이 누적이 된 거거든요. 9시간 온라인을 다 때우겠다. 9시간을 갖다 여러분 온라인 앞에서 한번 보세요. 영화를 9시간 계속 앉아 봐라도 못 볼 텐데 그걸 갖다 온라인 아주 재미없는 모니터 보면서 있잖아요. 그죠? 9시간 공부한다. 네버 에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포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천재 있었나요? 수학이요. 수학 잘하셨습니까? 수학을 대부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요. 앞에서 집합 나오고요. 함수 나옵니다. 집합 함수 쭉 나가다가 있잖아요. 보니까 잘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하지. 조금 이따 하자 보면 그 뒤에는 진짜 안 하게 됩니다. 뒤에는 뭐 전혀 보지도 않는 거죠. 아예 그냥. 난 포기 수학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함수를 모르니까 뭐 미분적분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마치 이게 똑같다고요. 한번 포기해서 안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진짜 안 나오게 되니까 그 한 번을 갖다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한 번을 이겨서 나오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끝까지 가게 됩니다. 관성으로도 가게 되고요. 본인을 못 믿게 된다, 못 믿으시겠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스터디를 하세요. 그 스터디를 해서 스터디 멤버 때문이라도 나가간다라고 하고 서로 간에 너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올 거다 서로 체크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끝까지 가게 됩니다. 자, 뭐 한번 가볼게요. 교육기관 선택 요령은 뭐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쭉 가서.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42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목별 시간 배정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 배정표의 맨 밑에 보니까 201시간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 201시간 플러스 하고 보셨나요? 몇 시간이라고요? 201시간 플러스예요. 그 플러스가 중요해요. 플러스. 물길 무늬 같은 건데 201시간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한 20시간은 더 붙을 겁니다. 20시간만 더 붙어도 벌써 한 220시간은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요. 다시 저기 앞으로 가서 36페이지 볼게요. 36페이지 합격생의 합격 발음이 안 되는군요. 합격생의 학습 시간 보면
적어도 350시간 이상 했다는 게 55%잖아요. 수업으로 커버하는 게 우리가 한 220시간 커버할 거거든요. 그 220시간 커버를 하는데 그 220시간을 수업은 그냥 듣는 거니까 자기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 말고도 자기가 300시간은 더 해야 될 거라고요. 그 자기가 300시간은 더 해야 되니까 최소한 몇 시간은 들겠습니까? 한 500시간은 들 거라고. 그 최소한 그 정도는 든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년 동안 500시간을 내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는 순간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500시간을 갖다 공부를 다 못 채웠으니까 시험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날짜는 정해주신 거 반드시 그 시간 내에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공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내가 FRM을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뭐 FRM 된다고 해서 진짜 뭐 가문의 영광이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갖다 한번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성공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골프도 보면 무지하게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승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승도 습관이고요. 시험에 합격도 습관입니다. 뭔가 하나를 갖다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해본 다음에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 다른 시험도요,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격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공했다라고 하면 스스로한테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요. 이 FRM 시험이라는 게 아마 앞부분에서도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험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스프링보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좀 테크니컬하고 좀 수리적으로 굉장히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뭔가 관통을 해 나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끝났을 때에 인텐시브하게 뭔가를 배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좀 워디하거나 뭐 이론적으로 붙여야 될 것들 이런 과목들은요 나중에 시간만 투입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것들은 내가 관통해서 뚫고 나가는 어떤 매스메리칸의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갖다 다 못해서 다른 거에서 대부분 다 실패를 하는데 FRM 오히려 거기에만 데디케이션을 하니까 짧은 시간 동안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커리큘럼 반복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이야기 안 되게 되면요 뒤에 가서 또 반복 안 되면요 또 반복 그래서 200일 더하기 플러스입니다. 그 플러스는요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에 따라서 일종의 밀당이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게 되면 빨리 가고요 못 따라오게 되면요 계속해서 늦어집니다. 절대로 뭐 혼자 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FRM 시험은요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다 잘하는 시험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 분야는 앉아 계신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처럼 같이 가야 되는 시험입니다. 강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요. 다 같이 공동체처럼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서로 간에 좀 부족한 점을 채워서 마치 하나의 큰 그룹처럼 해가지고 하나의 큰 스터디 그룹처럼 다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해요.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